저희 이제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은 지금 페인트 이렇게 딱 전체를 다 도색하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벽은 쭉 다 여기 위에까지 다 해가지고 회색으로 아마 만들 것 같고 이 바닥 밑에 바닥 같은 경우에 지금 엄청 다 끝났어요. 철거 다 했는데 철거 다 끝났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회색 빛나는 약간 타일을 쭉 깔 겁니다. 이것도 옆에 회색인데 이건 다크한 회색이고 밑에는 밝은 회색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개조를 이루는 그런 느낌. 이거는 나중에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조명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여기 일자 라인으로 이렇게 내려 찍는 네, 그런 조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. 구경 왔어요. 공간 넓어요? 네, 너무 넓고 딴 세상 이야기네요. 저 지금 이만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욕한 거 아니야? 맞다. 어? 아 이만... 현상희 씨는 왜 촬영하는 척하면서 쉬세요? 뱀씨 오늘 타일 지분 얼마나 있죠? 지금 83개 했어요. 그렇지네. 83개예요. 근데 임금 체불 오지는 게 한 타일당 쌀 한 톨이래. 타일 몇 개 했어요? 지분 어떻게 돼요? 저 3개 했어요. 3개? 네. 아, 솔직하네. 그렇게 하면 내가 뭐가 돼? 타일 몇 개 했어요? 32개 정도? FMC 미술 공간에 기대되는 것이 있다. 이 둘의 성장기가 어떻게 될지 과연 한국판 피터 맥키넌이 나올 것인지. 형 감독이 이제 한국판 피터 맥키넌이고 나 맥키 메디오파. 나는 봉준호 좋아해. 아 오케이. 기대감이 있다나? 과연 이 영상이 편집돼서 올라갈 건가? 그렇지. 아~ 안 올라간다고 내가 한 표. 그거는 맞네. 근데 에코가 너무 심해. 네. 이거 제대로 들릴지도 모르겠어. 그랜지 저 이렇게. 아 여러분. 아니 다른 배경으로 했으면 트랜지션이 이해가 가는데. 똑같은 배경에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다시 한번 트렌디 그쵸? 끝났다. 와 어때요? 훨씬 깔끔해진 것 같아. 이제 조금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되고 가는 느낌? 누구 어때요? 아무 생각이 없어요? 네 정현이 형이 다 말했어요. 형감독님 이제 스튜디오가 끝났는데 보시다시피 다 비어있잖아요. 완전 비어있잖아요. 그래서 틈새를 이용해 여러분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 PPL 받습니다. 저희 유쾌한 생각 보고 있나요? 혹시? 아 네. 그래서 뭐 여기가 어떻게 채워질지 이제 궁금한데 또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길. 자본주의의 노예. 벽치라고 이거 하는데 또 돈이 들었기 때문에. 뭐 원하는 거 있어요? PPL 있었으면 좋겠다. 나 냉장고 약간 LED 달린 음료 냉장고 그런 거 하나? 뭐 들어올까요? 촬영용 렉카는 어디죠? 코스트코 고릴라렉이 최고죠. 코스트코 보고 있나? 이게 과연 촬영분으로 들어갈 것인가? 들어가야지. 아 그래 오케이. 어떻게 들어갈지 궁금하긴 한다. 트렌지션